술 모아. 아베 난치성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했다. 후계는 스가 장관이다. 일본의 주간지 슈칸분수는 27일 아베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집권 자민당 내에서 양원 총회를 통해 새로운 총재를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시바 전 간사장이 포스트 아베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아베는 후계자로 스가 장관을 내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보도처럼 스가가 새로운 총리가 된다면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벌어진 일들과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 9월 12일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총리를 사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차 대전 후 최연소 총리로서 취임한 지 약 1년 만이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17살 때부터 난치병으로 규정되어 있는 궤양성 대장염이 심각해져 전격 사임했습니다. 그때도 아베의 지지율은 바닥을 쳤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총리에서 물러나면서 아베는 건강 상태가 계속 악화돼 자신의 의지 관철의 기초가 되는 체력의 한계를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2007년 9월에는 아베 총리가 사임 의사를 표명하자 집권 자민당은 즉각 총재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의 총재가 총리직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에는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는 2주 동안 임시 총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약 아베 총리가 사임한다면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임시 총리를 맡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내각 출범 후 첫 가기에서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임시 대리로 아소 부총리를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스가 관방 장관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대만 뉴스에서는 아베가 8월 24일 사임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가 8월 31일에 사임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보도를 했는데 그것보다 일주일이나 빨랐습니다. 이제 28일에 입을 여는 아베가 사임할지 안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계에서는 아베 후임은 아베밖에 없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집권 자민당 총재 임기를 4연임 12년으로 바뀐 뒤 아베 정권을 연장하는 주장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베는 또다시 스트레스 앞에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아베 정권은 급격하게 망가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도쿄올림픽이 성대하게 끝났을 시기로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 다시금 전세계에 우뚝 서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역대급 바이러스 사태와 잇따라 터진 자연재해를 만났습니다. 일본의 경제는 무너져가고 지난해 한국에 했던 수출 규제도 예상치 못한 역습을 맞았습니다. 일본은 최근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안팎으로 나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아베의 건강이 나빠지고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 정권 2인자가 폭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아베 정권에게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 고투 트래블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여행 장려 정책을 쓴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NHK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고투 트래블을 시행하기 이전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556명이었는데 시행 일주일 뒤인 7월 29일부터 8월 4일 일주일간 평균 환자는 1316명으로 2.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감염 확산 원흉으로 고투 트래블이 꼽히는 가운데 이 캠페인을 강행한 것은 스가 관방장관이라고 주간아사히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정권의 2인자라 불리는 스가 관방장관이 강력하게 주장에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고투 트래블 시행을 앞두고 아베 총리는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해 캠페인 진행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다고 주간아사히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밀어붙인 건 스가 관방장관이었습니다. 코로나 대책 전문가회의인 분과회의에 오미시게루 회장을 비롯해 도쿄도 의학협회의 오자키 하루 회장 등도 이를 말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가 관방장관의 고집에 아베 총리는 어쩔 수 없이 들어줬고 수도권 제외 후 시행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스가 관방장관은 여기에도 만족하지 못했는지 도쿄만 제외를 주장했습니다. 주간 아세인이 이를 두고 스가의 폭주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스가가 왜 폭주했고 이것이 인정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베 정권에는 아베 최측근 이마이 다카의 비서관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파워게임이 있었습니다. 둘 다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시기에 관저에 발탁되었습니다.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인 이마이는 총리 대신 정책 담당 비서관,
스가는 관저의 2인자인 내각관방부 장관직을 맡았습니다. 이 둘의 협업으로 전후 최대 최강의 관저 정치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스가가 관방부의 책임자로서 컨트롤하고 각종 정책은 이마이 비서관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시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최근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둘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반대했던 3월 2일 일제 휴교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마이 비서관의 작품이었습니다. 사실상 둘의 관계는 코로나 이전부터 깨졌다고 했습니다. 버컷을 보는 모임 때문에 아베 총리가 궁지에 몰렸는데 이 모임은 이마이 비서관이 기획한 것으로 아베 총리는 당시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를 수습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는데 항상 아베와 이마이가 사고를 치면 뒷수습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모리토마 학원부터 줄곧 터져놓은 스캔들 대처까지 아베 관련 사건 사고들을 스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스가 장관은 아베가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하는 것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당시 총리 관저에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스가 관방장관 뿐이라는 말도 돌았습니다. 당시 스가 장관은 한국 관계자를 만나 일본 정부 내에 정확한 기류를 알려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징용재판은 폭거라고 거친 말을 쏟아내던 고노다로 외상에게 화를 내며 뜯어 말린 사람도 스가였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아베 총리를 제어하는 일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과거 국회에서 강요들의 야스쿠니 참배가 뭐가 문제냐,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다며 흥분했던 아베에게 스가 장관이 따끔하게 주의를 준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주도한 것은 아베의 오른팔이었던 이마이였습니다. 이마이 다카의 정무비서관은 아베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외교 분야에서도 결정적인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요미우리 신문은 총리 관저 내에 최고 외교 사령탑인 야치쇼타로 국가안전보장부 국장이나 외무성 내 관료 최고의 직인 사무차관 등과 대립할 경우 아베 총리가 늘 이마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시진핑이 심혈을 기울이는 1대1로에 협력하자고 제안한 이도 바로 이마이였습니다. 1대1로는 경제력을 지렛대로 한 중국의 패권 확대 정책이며 이에 맞서기 위해 미국,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당시 일본 정부의 인식이었지만 아베 총리는 최종적으로 이마이안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아베 정권의 중요한 인사와 정책 및 외교 방침은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마이 정무비서관 셋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가는 이마이에 밀려 그동안 어떠한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제보복을 했던 것과 중국과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것 등 이마이가 제시했던 정책들은 모조리 실패하고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이에 참다 못한 스가 장관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된 아베는 이제 자신에게 참패를 안겨준 이마이를 뒤로하고 스가를 후계자로 선택하려 한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는 아베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정치인입니다. 스가 장관은 도련님이 넘쳐나는 일본 정계에서 보기 드문 흙수저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인 스가는 뒤늦게 호세이 대학 야간 법학부에 입학한 뒤로 경비원, 신문사원 드랜일, 카레집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주경 야독했습니다. 졸업 후엔 전기통신 설비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지만 오래가지 않아 정치가의 뜻을 품었습니다. 스가는 요코하마가 지역구인 오코노기 히코사부로 중의원에 비서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11년간 비서생활 끝에 요코하마 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하여 중의원에 처음 당선된 건 48살 때인 1996년입니다. 이런 인생사 때문인지 그동안 스가표 정치엔 서민의 고단한 삶이 녹아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아베 총리가 총리직 선양을 모색하는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은 존재감 부족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아베 총리의 적대적인 이시바 시게루 전 당 간사장은 대중적 인기에도 당내 지지가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반 아베 인사인 두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스가 장관은 안정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스가가 총리가 되면 한국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제적 위기에서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한 것은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지소미아 종료와 한국과의 갈등은 일본의 안보를 더욱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스가가 새로운 총리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